아, 그래서 그녀가 공원으로 걸어갑니까? 그렇죠. Does she walk to the park? 라고 묻죠. Does she walk to the park? 그랬더니 아닌데. No, she doesn't 그렇지. No, she doesn't walk to the park. No, she doesn't walk to the park. 오케이. 그랬더니 그렇다면 어디로 걸어가는데? Where does she walk? 그렇지. Where does she walk?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봤죠. 이번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인 where가 들어있습니다. Where does she walk? 그랬더니 그녀가 빵집으로 걸어갑니다. She walks 그렇지. to the bakery. 그렇죠. walks는 walks라고 발음하는데. She walks to the bakery. 그래서, 자, 영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뭐 한다, 라는 부분, 하다시나, 하다시처럼 쓰이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에는 walk가 사용된 거야, walk. 오케이. 그래서 walk의 뜻이 뭐라서? 라는 무슨 시인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 때는 여기에다가 am, is, are와 같은 be 동사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렇지. 그런데 그렇다면 원래 뭐가 들어있는데? do가 들어있으면 여기에 s 안 붙죠. 그런데 여기에 he나 she나 it이 한다. 여기서는 그녀가 걷는다 이러고 있죠. 그래서 그녀가 걷는다는 she walk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 she walks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걸 가지고 그녀가 걷니라고 묻는 말 만들고 싶다면 그렇지. Does she walk 만들면 되고 그다음에 그녀가 걷지 않는다라고 여기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그녀가 걷지 않는다는 뭐가 된다? She 그렇지. She doesn't walk 하면 된다라는 거. 이거 walk가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녀가 걸어간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고, 묻는 거 어떻게 하고,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는지를 정리해 본 문장이었고요. Okay. She walks to the bakery. 다음 거. 저거 뭐야? doesn't 그렇죠. What is that? What is that? 그래서 that하고 this하고 선생님이 비교해서 설명할 건데요. 오케이. 일단 that의 뜻은 뭐예요? 또 this의 뜻은 뭔지부터 할 거야. that의 뜻은 뭐고? 저것이고 this의 뜻은 이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that은 어디에 있는 몇 개? 그렇죠. 멀리 있는 한 개죠. 한 개. 그 다음에 this는 어디에 있는 거몇 개? 그렇죠. 가까이에 있는 거한 개. 그래서 둘다한 개이기 때문에 이거 암만 길어봤자 얘도 그것이수로 얘도 is로 바꿔서 똑같은 규칙이야. it이랑 같이 쓰는 be 동사가 it is니까 what is it 하고 똑같은 규칙 what is that 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대답할 때 it으로 it이 들어가서 대답할 거예요. What is that?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네요. 길이다. It 그렇죠. It is a giraffe. is a giraffe. 그래서 얘는 that 대신 온 거죠. 그것은 기린이다 이러고 있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잠깐만 몇 가지 해보면 그것은 기린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Is it? 하면 묻는 말 되고, 그것은 기린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Not 그렇죠. It is not a giraffe 라고 하면 되는 거지. 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오케이. 하다시 안 들어있을 때는, Is it? It is not. 이렇게 묻고 아니다고 대답하면 되겠죠. Do not does를 사용할 필요가 아니고, 사용하면 틀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이 공원에서 노니? play at the 그렇죠.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play라는 하다시가 사용됐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do they play at the park? Do they play at the park? 그래서 하다시 사용됐으니까 are they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Do they play at the park?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play 그렇죠. 하다시 사용된 do가 들어있는 거 사용했으니까 don't play 하죠.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노는데? Where 그렇죠. Where do they play? Where? 어딘지 궁금하니까 where고, 그 다음에 또 묻는 말, they play 말고, do they play? 하고 있죠. do they play? Where do they play? 그랬더니, 뒷마당에서 놀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계속해서 지금 본 They play 거, in the backyard. 오케이. 비동사 사용된 거예요. 뭐뭐 하다란 뜻을 가진 하다시 사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놀다란 뜻을 가진, 그렇죠. 플레이가 사용됐죠. 그래서 그들이 논다. 그들이 논다. They play. 그렇죠. 그들이 노니? Do 그렇지. 그 다음에 not을 집어넣어서 그들이 놀지 않는다 they play?하면 된다. 전부 다 play가 do가 들어있는 하다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today로 묻고 don't play로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한다.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과는 규칙이 다르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그들은 누구니? Who are they? 그렇죠. Who are they? They는 여러 명에 대해서 묻는 거죠. 여러 명이나 여러 개. Who are they? 여럿이니까 be 동사 중에서도 is 말고 am은 I라만 쓰니까 am도 아니고 are they 하고 있죠. 오케이. 나의 사촌들이에요. cousins. 그렇지. 아이고 cousins라고 선생님 여럿의 형태 s 붙여야 되는 거 알아? 선생님 저 알고 있어요라고 아주 티를 잘 냈어. They are my cousins. They are my cousins. 그럼 이거 가지고 그들이 나의 사촌입니까라고 묻고 싶으면 my cousins. 그렇지. 아주 훌륭해. Are they my cousins? 하면 묻는 말 됐고. 내 사촌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cousins. 그렇죠. not은 그냥 들어가면 되죠. don't 이런 거 쓰면 안 된단 말이야. 비동사 있기 때문에 이번엔. do가 들어있는 말이 없어. 하다시 없어. 그래서 are they my cousins? 라고 묻고 they are not my cousins?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다. 계속해서 나의 형이 그 공원에서 노나요?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그러면 여기에서 플레이가 하다시니까 do나 does가 와서 묻는 말 만드는 건 알겠어. 근데 여기는 왜 do가 사용되면 왜안 되지? do는 왜안 되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써먹는 게 바로 암만 길어봤자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무엇을 my brother, 나의 남자 형제죠? my brother, 암만 길어봤자. 키니까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Park. 그렇죠. 선생님이 암만 길어봤자를 왜 하느냐 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여기가 이렇게 길어.
그게 길면, 아, 막, 머리가 복잡하니까, 여기에 do가 와야 될지, does가 와야 될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이거 안 만들어봤자 he니까, do he play겠냐, does he play겠냐, 라고 생각하면 훨씬 쉽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does he, 그렇죠, does he play at the park하고 똑같은 규칙. 그랬더니, 아니, 안 만들어봤자 해서 대답하네. 그는 공원에서 놀지 않는데, No, he doesn't play at 그렇죠. He doesn't play at the park.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 노는데, 우리 형? Where 그치. does my brother play? 그렇지. 그래서 누가 와야 될지, 더즈가 와야 될지 헷갈린다면,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이니까? He. 그렇죠. 그래서 where부터? Where does he play? 하고 똑같은 규칙을 쓰면 된다. 나의 남자 형제는 그 남자 he라고 바꿔 쓸수 있으니까 where does he play라고 똑같은 규칙이니까 do가 와서는 안 된다. 오케이. 그랬더니 걔 뒷마당에서 놀던데. He plays in the backyard. 그렇죠. He plays in the backyard. 민철이 선생님 설명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는 티가 나네요. 오케이, 이 안에는 두가 들어있다, 더즈가 들어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he play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이것들은 무엇이니? What are these? 그렇죠. What are these? 그러면 선생님이 이번엔 these하고 this를 비교할 거야. this의 뜻이 뭐였더라? 이것이고 these는 그렇죠.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these하고 this의 공통점은 어디에 있다? 가까이 그렇죠. 있다. 가까이에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차이점은 this는 몇 개고, 한 한 개. 개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해시죠? 그렇죠. 그것이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these는 가까이 있지만 몇 개니까 두개 이상 여러 개니까 얘는 안 만길어봤자 그렇죠. day죠. 그래서 what are these라고 물었을 때 아이고 what are these라고 물었을 때이 대답에 day가 들어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렇지. 아이고, books. 아주 잘했어요. They are my books. They are my books. 오케이. 그것들은 내 책이 아니다. They are not my books. 그렇죠. They are not my books. 그것들이 내 책인가요? Are they my books? 오케이. 비동사로 묻고 답하는 것도 아주 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이 공원에서 놉니까?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그렇죠. play라는 하다시가 있으니까 do나 does가 오는 건 이해가 돼. 근데 왜 does가 아니고 do인지 누가 민철아 여기는 왜 does가 아니고 do가 왜 사용됐어? 라고 물으신다면 이 문장은 안만 길어봤자 뭐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민철이 친구들이, 이제 민철이 선생님 보니까 민철이 실력이 친구들한테 이거 가르쳐 줄수 있는 실력인 것 같아. 오. 그래서, 왜, 뭐, 친구들이, 이거 왜 are my sister 왜 아니야? 왜 is my sister 아니야? 그럼 이 바보야, play가 하다신데, is, am 왜 사용해? are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 주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또 민철한테, 그럼 왜 does가 아니야? 그러면, 이 바보야, my sister and my brother는 they잖아. Do they play at the park하고 똑같은 규칙이잖아. 이렇게 민철이가 가르쳐 줄 수도 있겠다. 대단해요. 오케이. 그랬더니, 안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하네. 그래, 걔들 공공에서 놀아.
그렇지. They play at the park.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어. 오케이. 어떻게 놀던데? play? 그렇지. 이 문장 간단 버전. 뭐라고 해도 된다. 둔지 더든지 헷갈린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Play. 자, 얘 빠졌는데. play? 그렇지. How do they play? 하고 똑같은 규칙이죠. How do they play? 어이구, 안만 길어봤자 써먹으니까 문장이 간단해지네. 그치? 네. 오케이. 그랬더니, 안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하네. 재밌게 놀아요. Joyfully. 그렇죠. They가 play 한다. 어떻게? Joyfully 하게. Joyfully 는 how에 대한 대답이었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얘 없어지고 how로 바뀌고 요 앞으로 가죠. How? 하고 그 다음에 묻는 말. How do they play? They play joyfully. 와, 민철이. 전현무 씨가 완전 달라. 박수, 박수. 민철이 박수 쳐. 와우. 오늘 했던 학생들 중에서 아주 정확하게 모든 걸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잘했어. 민철이는 익숙하게 만들기. 익숙하게 만들기가 뭐지? 그건 그렇지. 민철이, 한글말로. 그렇지. 민철이가 이해한 걸좀더 빠르게 말할 수 있게 연습하는 거. 민철이 지금 이해는 아주 잘했어. 속도만 조금 높이면 될것 같아. 오케이. A 플러스 플러스. 아주 잘했습니다. 안녕. 자, 참, 참, 참. 그리고 수요일 날까지 해야 될거두 가지인가 알죠? 동영상 하나하고 선생님이 만든 거. 재미없는 거. 예, 그거하고 클래스 카드에 있습니다. 잘 꼼꼼하게 익혀보세요. 안녕.